오늘의 또 절친이기도 하죠. 김선신 아나운서가 경기 전에 리포팅을 준비했습니다. 이틀 연속 한화에게 일격을 당한 두산 베어스. 오늘 승리를 통해 어떻게든 분위기 반전을 꾀하겠노라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에이스 류현진 선수를 만나야 되는데요. 올 시즌 두산 상대로 두 경기 동안 12이닝 비자책을 기록하는 등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류현진 선수를 보고 어떤 점을 배웠냐는 제 질문에 팀의 막내인 황준서 선수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부분을 배운 게 없고 다만 음식을 삼킬 때 하나, 둘, 셋 안에 삼키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어느 정도 체중을 불리고 나서야 야구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말은 이렇게 해도 팀의 에이스 류현진 선수가 마운드에 오를 때면 어린 투수들에게는 그야말로 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오늘 마지막 리포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하루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선실 아나운서가 네. 예, 아주 당차게 예. 리포팅을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저희 엠스풀과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이 그렇습니다. 돼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기억이 남는 게 제가 입사한 지 6년 됐거든요. 네. 근데 첫 베이스볼 투나잇 진행이 김선신 아나운서가 같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중계도 한명재 캐스터가 같이 했었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포기하고 싶었지만 야구를 사랑하기에 절대 야구를 놓을 수 없었던 황영욱 선수 그리고 그저 야구를 하고 싶었던 이상규 선수 또 아직까지도 나이가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기 싫어서 이악 물고 버티고 있다던 허경민, 정수빈 선수.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장에 들어서면 외로운 감정이 더 많이 생긴다는 김재우 선수까지. 저마다의 작고 소중한 이야기들이 모여서 한편의 감동 드라마를 매일같이 만들어냅니다. 저 역시 지난 13년 동안 선수들 가까이에서 진솔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또 어떤 드라마가 완성될까요? 끝까지 저희 MBC 스포츠 플러스와 함께해 주세요. 다시 또 만나는 게 네, 인연이죠. 그럼요. 예. 네. 우리 김선신 아나운서에게도 오늘 매우 중요한 경기였죠? 네. 언제나 제 마음속 영원한 넘버원 제작진분들 그리고 해설위원님 그리고 선배님과 함께해서 저 역시도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의 타이틀을 달고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만 앞으로 김선신 아나운서의 미래가 더 창대하고 더 희망적일 것을 저희는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팬들에게도 한 말씀 네. 해주세요. 네, 항상 야구장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방송에서 웃으면서 또 응원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멘트를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그러면서 여러분. 함께 인사를 드릴게요. 네. 클로징 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생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